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데일리 TV 뉴스 전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금융투자업계가 정보 비대칭성을 해소하고자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은 위원장은 어제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복잡한 상품을 취급하는 금융투자업계에서 소비자 보호를 위해 정보 격차는 반드시 축소돼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은 위원장은 지난 25일 시행된 금융소비자보호법 안착을 위해 지난 1일 은행권 CEO에 이어 어제 금융투자업권 대표들과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은 위원장은 또 금속법은 비용이 아니라 추후 분쟁 등을 예방하기 위한 투자인 만큼 업계에서 각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삼성, 현대차, LG 등 8개 대기업이 사내 급식 일감을 전격 개방합니다. 그동안 대기업 구내식당은 그룹 계열사가 독식해온 시장이며 시장 규모는 약 1조 2천억 원 수준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와 삼성, 현대차, LG, 현대중공업, 신세계, CJ, LS, 현대백화점은 어제 서울 강서구 LS, LG, 사이언스파크에서 단체 급식 일감 개방 선포식을 열었습니다. 대기업 단체 급식 시장이 외부에 개방되면서 대기업들은 부당한 내부 거래 의혹에서 벗어나고 중소독립 급식업체들이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습니다. 그간 일감 몰아주기 관행에 칼을 휘두르기 바빴던 공정위가 이젠 일감 개방 방식의 상생 정책으로 규제 방식을 전환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오는 5월에 예정된 삼성 웰스토리의 부당한 내부 거래 제재 수준이 완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카카오의 쇼핑 사업 전문 자회사인 카카오 커머스가 지난해 영업이익 1,595억 원을 올렸습니다. 카카오커머스는 어제 감사 보고서를 통해 지난해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각각 전년 대비 94%, 110% 증가했다고 공시했습니다. 카카오커머스는 카카오톡 선물하기, 카카오톡 스토어 등 쇼핑 부문을 전담하는 카카오의 자회사입니다. 카카오는 지난해 10월 쇼핑 부문을 강화하기 위해 캐릭터 전문 자회사 카카오 IX를 쪼개서 IP 라이선스 부문은 카카오로, 캐릭터 상품 유통 등의 리테일 부문은 카카오커머스로 분할 합병했습니다. 차량용 반도체 수급난이 장기화하면서 현대차 울산 1공장이 휴업을 결정한 데 이어 아산 공장도 휴업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어제 업계에 따르면 소나타와 그랜저를 생산하는 현대차 아산 공장은 차량용 반도체 부족으로 조만간 휴업하는 방안을 노조와 협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아반떼를 생산하는 울산 3공장도 반도체 수급난 영향으로 오는 10일 특근을 실시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상황입니다. 현대차 관계자는 일부 차종 부품 수급 차질로 인한 대응 방안을 검토하고 있지만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 굿모닝이었습니다. 이어서 간추린 소식 전해드립니다.